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켜보게 된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어제 레이니데이가 발매가 된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보았습니다. 다들 노래 잘 듣고 계신가요? 노래 어때요? 대박이에요? 레이니데이 이거 틀면은 저작권이 걸리나? 노래 틀고 싶은데. 조그맣게 틀어놔 볼까 봐요. 그러니까요, 레이니데이 발매하고 나서 비가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레이니데이도 녹음하러 가는 길이나 그럴 때? 그럴 때도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도 뭐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수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대 빗소리를 좋아하나요? 제대로 불러볼까? 이번에 인스트도 같이 발매를 했어요. 인스트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이번에 그 중간중간에 평 소리 너무 좋아요. 그쵸? 저도 이제 리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할 때 뭔가 그런 요소를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러면 발매 기념으로 노래 한곡 뽑아보겠습니다. 들려요? MR이? 인스트 들리나요? 오는 날에 생각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기타 치면서 할까? 좀 어색하긴 하네. 조금만 떠올. 레이니데이 발매 기념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레이니데이. 비가 오는 날에 생각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의 마음을 흔드나요? 더더더더 빗소리 그대 목소리를
생각해요. 가까이에 있어도 멀리 있어도 난 보고 싶다. 더더욱 더더욱 빗소리 고아하는 마음을 담아 그대에게 보내요. 이런 날 그대는 안아요. 사랑에 빠질 것 같은 rainy day 그대도 나와 같다면 조용한 빗소리에 나를 찾아와요. 우산 아래 두 사람 우리가 됐어요. Rainy day 너랑 있다면 뭐든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대 빗소리를 좋아하나요. Rainy day 너랑 있다면 싫어하던 것도 난 좋아져요. 우리 같이 춤을 출래요. Lovely rainy day. Rainy Day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제일 좋다. 최고다 정말. 몸에 CD를 삼켜버렸어. 좋았다. 네, 저도 이번에 발매한 Rainy Day 되게 좋아하는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뭐 앞에 노트가 있어서 저의 이제 뭐 곡 쓸 때마다 쓰는 노트인데요. 이 노래는 제가 언제 썼니? 언제 썼지? 가사가 6월 23일에 썼던 곡이에요. 6월 23일에 쓰다가 새벽 3시, 8시, 6월 23일 저녁에 썼다가 24일 새벽 3시 8분에 마무리가 됐던 곡이네요. 그래서 뭔가 재밌게 썼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밤에 진짜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이었어요. 억수로 오는데 뭔가 저는 원래 비 오는 날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혼자 있는데 이제 작업실 방에 있는데 너무 뭔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뭔가 그래도 내가 너무 우울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밝은 노래를 써보자 하면서 이렇게 보사노바의 곡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2, 5, 1, 6, 7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좀 쉽게 곡을 써보자 해서 좀 Rainy Day라는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번 노들섬에서 듣고 기대했는데 발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때 10cm님의 여름 콘서트에서 제가 오프닝 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기타를 메고 있다가 기타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제대로 못 들려드렸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키가 바뀌어가지고 사랑에 빠질 것 같은 rainy day 뭐 우산 아래 두 사람 우리가 될까요 하고 rainy day 너랑 있다면 뭐든지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키가 바뀝니다. Love a rainy day. 네, 뭐 이렇게 모두들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 온다는데 매일 들을래요.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마다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비 오느라고 합니다. 오늘 뭐 그러면 오랜만에 노래 좀 불러볼까요? 비 오느라고 합니다. 뭐좀 불러드리죠, 뭐. 그래서 오늘 사실 라이브 방송을 킨 이유는 레이니데이 뭐 비하인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드리려고 네, 켜봤습니다. 그 전에 질문들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레이니데이, 아 레이니데이래. 비 오느라고 합니다.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렸어요. 행복하세요. 레이니데이 아까 불렀는데 오늘 좀 많이 부르지 않을까. 이번에 한번 인스트에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불러볼래요. 비 오는 날에 생각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의 마음을 흔드나요? 도둑도둑 빗소리 레이니데이입니다. 자꾸만 떠올려요. 이런 날 그댄 하나요?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레이니데이. 그대도 나와 같다면 조용한 빗소리에 나를 찾아와요. 우산 아래 두 사람 우리가 될까요? Rainy day 너랑 있다면 뭐든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대 빗소리를 좋아하나요? Rainy day 너랑 있다면 하루 종일 빗소리 듣고 싶어 우리 같이 얘기할래요 Lovely rainy day. 곡입니다. 아직 들어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김수영의 Rainy Day 많이 들어주시고요. 공연 때 이 노래 질문마다 대답하면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네, 그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뭔가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무요? 아, 제가 춤을 못 춰가지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레이니데이는 작곡부터 발매까지 얼마 안 걸렸는데 오랫동안 미발매로 있다가 나온 갑작란이나 아직까지 미발매의 스노우플레이크 같이 발매까지의 과정이 더 오래 걸리는 곡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뭔가 이제 저는 좀 즉흥적으로 발매를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뭔가 더 좋은 노래가 나오면 더 좋은 노래를 발매를 빨리 하고, 아닌 거는 뭐좀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시즌이 맞을 때 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LP 낼 생각 너무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인스타그램 피드도 올렸듯이 제가 지금 많은 곡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곡들을 담은 앨범을 내면 LP도 저는 너무 같이 내고 싶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발매 시기에 맞춰서는 좀안될것 같고요. 좀 그래도 뭔가 네. 그래도 계획이 있다. 립 정보. 페리페라 물복 피치입니다. 요거 저랑 좀잘 맞는 것 같아서 잘 쓰고 있어요. 평소에 뭐 공연할 때나 그럴 때도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단콘 계획 있습니다. 단콘 계획 있는데요. 있어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든 내년이든 언제든 공연할 겁니다. 단콘 저도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아, 기타 정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거 그냥 게시물 올릴 때도 태그해서 올리기도 했어요. 마틴이고요. 그냥 마틴 미니 기타라고 검색하시면 이 검정색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LX 블랙입니다. 마틴. 볼터치요? 오늘 뭐. 저는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쓰는 것만 씁니다. 이것이 저의 파우치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바른 것은요. 클리니크 발랐습니다. 클리니크 19호 블러쉬 팝 발랐습니다. 눈에 다래끼 난거 아니냐고요? 어디요? 이거요? 이거 뭔가 뾰루지 났어요. 눈에 다래끼는 아니고, 뭐지? 뭘 보고 그러셨지? 괜찮습니다. 전주에서 공연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목표, 앨범 발매 목표 예정일? 올해. 파우치 구경이요? 재밌을까, 이거? 일단, 저는 킬커버 클리오 쿠션을 쓰고 있고요. 어머, 이거 화면이 다 보이네. 이거 써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뉴2 2번 란제리 쓰고 있고요. 그리고 눈썹은 웨이크 메이크 하드 브로우 펜슬 쓰고 있고요. 다크 브라운이네요. 저도 라디오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항상 라디오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떠는 편입니다. 테슬컷은 아니고요. 그냥 단발머리로 자른 건데 단발이에요. 그냥 층 없는 단발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고데기를 해놔서 그런데 좀 테슬컷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냥 단발머리입니다. 저도 단발머리 마음에 들어요. 긴 거보다 난거 같아요. 긴 머리보다. 제 핸드폰 케이스는요, 네이버에서 초록색 케이스 이제 검색해서 샀던 거 같은데. 맞아. 케이스 정보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지금 한번 구매 내역을 볼게요. 이거 예뻐가지고 저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추천하고 있어요. 예뻐서. 데일리로 쓰는 향수요. 일단 저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논픽션 폴 레스트 이거 쓰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거 두개 많이 쓰는데 조말론 다크 엠버 앤 진저릴리 진저릴리 이거랑요 바이레도 이거는 헤어 퍼퓸인데 이거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오늘은 르라보에 다녀왔는데 이제 9월에만 보실 수 있다는 향수래요 그래서 저는 베를린이라는 친구를 데려왔고요 여기에 제 이름 라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쓸것 같아요. 여러분 성수 가보세요. 저 성수 잘안 가봤는데 성수 좋더라고요, 동네가.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입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페리페라 물복피치 이거 저 공연할 때도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이걸로 발라달라고 해서 맨날 이거 바릅니다. 맨날 맨날. 르라보 향 한번 맡아볼까? 오, 너무 좋아요. 진짜 베를린 여러분 꼭 맡아보세요. 와, 진짜 이거 최고다. 너무 좋아요. 진짜 좋다. 와, 너무 좋다, 이거. 와. 와, 르라보 진짜 처음 써보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리액션? 맞아, 저 리액션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리액션 좋다고 해줘요. 진짜 시험하러 가보세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목걸이요? 목걸이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신사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 이제 판매하고 계시는 거 샀어요, 제가. 그냥 구매한 건데,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맨날 하고 다닙니다. 저는 뭐 하나 하면은 맨날 해요. MBTI요? ESFP 나옵니다, 요즘에. 오늘 방송 뭔가 다른 의미로 재밌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요즘 읽으시는 책이요? 읽은 책은 없는데, 최근에 제가 어제 발매 날에 교보문고에 다녀왔어요. 교보문고에 다녀왔는데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어 회화 책을 사왔습니다. 영어 책 이거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제 고심 끝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를 좀 잘하고 싶어서 공부하려고요. ESFP 보리차 마시고 있고요. 가사를 먼저 쓰나요? 멜로디 먼저 쓰나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 레이니 데이는 같이 나왔던 것 같고 테마가 좀 먼저 정해져 있어서 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곡 발매 계획도 있으신가요? 완전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뭐100% 확률로 낼 거예요. 근데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이다. 아, 미국. 그래서 내년 초에는 뭔가 미국도 가고 싶어요. 미국 그때 샌프란시스코 3년 전에 갔었는데 또 가고 싶어요. 부산. 네,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존버. 볼크업이 뭐예요? 볼크업? 수훈이 못본지 오래돼서 보고 싶네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노래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공연 많이 해가지고 맨날 자주 뵙고 싶네요. 공연 예정. 지금 공식 스케줄 상에 있는 것은 이제 내일 있을 지니 라이브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소수 인원분들만 이제 모여서 이제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직 잡혀 있는 건 없고요. 이제부터 계획해 나갈 거기 때문에, 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현기증 나겠지만 저도 진짜 현기증 나거든요. 공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진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님만의 인생을 재밌게 사는 팁 짧게 부탁드려요. 저도 인생이 막 재밌는 편인가?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맨날 같이 놀고 먹고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어떤 면에서 좋았어요? 우선 저는 그냥 그 동네 분위기랑 집들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가고 싶었어요. 저는 좀 조용한 걸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미수 선생님이 노래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레이니데이 추천해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축하드려요. 기분 좋으셨겠다. 볼터치? 아까 말씀드렸는데 클리니크 19호 블러쉬 팝입니다. 저녁에는요, 오늘 성수 갔다가 성수에서 파스타, 그 라구 파스타랑 뇨끼 먹었습니다. 와인 한잔 하고요. 이거 질문해 주시는 거 뭔가 어디다 적어 놓을까? 마틴입니다. 어쿠스틱 기타 마틴이에요. 마틴 LX 블랙. 그냥 마틴 미니 기타 블랙 그냥 검색하시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틴 요거밖에 없어 가지고 블랙 미니는. 근데 저 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빵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앙버터를 좀 안 먹을 뿐이지 빵 너무 잘 먹습니다. 좋아하는 옷 스타일? 그냥 저랑 잘 어울리는 거? 티에 바지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고 원피스도 좋아하는 것 같고 워커 신는 것도 좋아하고 오늘 레이니데이 5번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기타 직접 가서 사셨어요? 네, 직접 가서 샀어요. 그렇다는 마구 물어봐 주세요. 이번 기회에 다 물어봐야지. 댓글창에 고정해 달라고요? 자주 쓰는 섀도우요? 저 섀도우 안 해요. 근데 가끔 섀도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 투쿨포 쉐딩으로 쉐딩 중에서 제일 연한 부분을 발라줍니다. 아, 반지요? 반지도 아 반지는 그 홍대에 오브젝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샀어요. 가장 가까이 예정된 공연 내일 지니 라이브예요. 아직 공연 없어요. 저 공연 하고 싶네.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수영님 노래는 뭔가 사랑스러운 사랑 노래가 많은 것 같아서. 이상형은요, 저는 자상한 사람이 좋아요. 착한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웃는 게 예쁜 사람이 좋아요. 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누가 보고 있는지 이거 보고 싶은데 어떻게 뭔지 모르겠네. 기타 어느 정도 쳐야 잘 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평생 쳐야 잘 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저랑 이상형이 같으시네요. 다들 여기 겹쳐가지고 이상형이. 여기 그림자가 생긴. 티셔츠 정보요? 이거 그냥 빈티지 샵에서 샀어요. 모르겠다는 기타가 주가 아니어서 잘 안 부르시는 건가요? 모르겠다 듣고 싶어요. 그냥 샌디 짤 때 제가 부르고 싶은 곡을 불러서 모르겠다 잘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한번 불러볼게요. 수영님 이상형 여자도 포함인가요? 막 이래. 뭐든 뭐 다 뭔가 착하고 웃는 게 이쁜 사람이면 좋겠죠? 이제부터 매일 웃어야지. 저 티셔츠는 거의 다 빈티지 샵에서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좀 크게 입는 걸 좋아해서. 수영님 목소리 듣고 있으니 너무 편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잘 시간인데 제 라이브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가는 옷가게는 따로 없어요. 근데 제가 저는 그냥 진짜 돌아다니다가 사는 편이라서 굳이 뭐 있다면 자라를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노페인 수영언니 버전으로 편곡해줄 수 있나요? 궁금해요. 노페인. 해볼게요. 근데 저 노페인 진짜 좋아해요. 언니 저 입꼬리 잘 어울려요. 자주 가는 빈티지 샵은 따로 없고요. 그냥 진짜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데 진짜 저 길 갔다가 그냥 들어가서 막 사요. 그냥. 저는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좀 시원한 계절을 좋아해요. 평소에 저는 12시, 1시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잠 자는 거는 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정도에 자고요. 그니까요. 가을이에요, 여러분. 가을이 왔어요. 언니, 오늘 저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나미코코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하루의 마무리 잘 하시기를 생일 축하드립니다. 성수 말고 잘 가는 지역이요? 뭐 이태원도 많이 가는 것 같고 한남동, 용산? 그것도 많이 가고 홍대도 많이 가고 신사, 강남도 많이 가고 다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는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랍니다. 푸른 밤 라디오에도 나와줘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옥달 언니들 보고 싶어요.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성수의 수영 맛집? 저 오늘 성수를 진짜 태어나서 한 두세 번째 가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엔드밀이라는 브런치 가게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엔드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수영님 알아보는 팬들 많은가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같이 작업하고 싶은 힙합 아티스트 있나요? 예를 들면 전 빈지노님이랑 진짜 너무 작업 너무 해보고 싶어요. 빈지노님이랑 해보고 싶고요. 누구든 다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뭐 노래 뭐 하죠 뭐. 근데 저 좀 얘기 좀 하다가 제주도 저도 가고 싶어요. 수영님 라이브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언니 음악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아니 이거 말투 왜 이렇게 웃겨. 그러면 저는 어떠세요 막 이래. 얼굴도 모르겠는데 나는 얼굴 생긴 걸 몰라서 일단 패스할게요. 수영님 빠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 생년월일은 960108인데요 친구들 다 95년생입니다
아, 맞다. 케이스 정보 알려드린다고 내가 이러고 있네. 케이스는요, 뭐였지? 네이버. 지금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와, 르라버 향 너무 좋다, 이거. 저 오늘 이 베를린, 이거 진짜 너무 강추하고 싶어요. 너무 좋다는. 아, 이거다. 끼움. 아이폰. 슬림 케이스 제로 그린 에디션 이거다. 빨리 캡처하세요. 이겁니다. 저는 알려드렸어요. 원, 투, 쓰리. 자, 이제 케이스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이거 예뻐요. 추천하고 싶어요. 피부요? 아, 근데 저 피부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카메라라서 그렇지. 피부 저 요즘에 좀안 좋아져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팩 열심히 바르고 그래야겠죠?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당연하죠. 저 언니 좋아요. 다이어트 꿀팁 있으신가요? 굶는 게 답이다. 근데 굶으면 안 되고, 그냥 뭐 음식을 먹을 때배 터지게 안 먹고 적당하게 먹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적당히 먹고, 소영님, 무슨 동물 제일 좋아해요? 저 강아지 너무 사랑해요. 가을에 어울리는 소영님 곡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일단 뭐, 너무 쉽게는 아마도 가을이 있을 것 같고요. 가을. 아, 이제 나올 신곡들이 가을에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아, 이거 좀 들려드릴 수도 없고, 정말. 저 여자 팬 많은 거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요? 아, 보여드릴 수가 없네. 하늘 사진. 그냥 저그 날씨 해놨어요. 날씨. 미발매 맛보기? 아직 안 돼요. 근데 옛날에 어디야? 어떤 라이브하우스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 한 소절씩만 스포해 드릴게요. 미발매곡 스포. 자, 일단 첫 번째. 일단은 네가 나를 볼때 이런 곡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없어도 이런 곡이 있고요. 그리고 눈 감으면 너를 잊어버릴까 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모르게 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둘 그리고 네가 있던 밤 이런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많아요, 고. We were the summer before the rain 이런 노래가 있고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또? 아, 이것도 있다. 다들 좋아 보여. 이런 거.
그리고 이상하게 만났고 따라라라라따라 이것도 있고 몇 개 했지? 많아요 곡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곡 많습니다 아 이것도 있다 따라라라라라리라라라라 이런 것도 있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언니 목소리는 자장가 같아서 잠잘 때도 듣기 좋고 퇴근할 때 위로해주는 느낌이라 듣기 좋아요 감사해요 이게 다 한날 한시에 나온다고요? 도라방스 맞습니다 한날 한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기대해주세요 저 진짜 너무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현기증 나요 너무 현기증 나요 너무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요 언니 하루에 곡몇 시간 쓰세요? 시간을 정해두고 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번 쓰면 하루 종일 쓰는 것 같은데요? CD 플레이어 샀는데 미리 감사합니다. 대박.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주 귀가 녹아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나 미쳐요, 정말. 언니, 최애곡이 뭐예요? 최애곡. 아, 너무 많아. 근데 사실, 이번에 나올 곡들은 다 최애곡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곡들이 다나 마음에 들어서 좀 큰일이에요. 이거를 너무 한 번에 묶어서 내버리면, 그래도 내야죠, 뭐. 진짜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언니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제일 많이 들으세요? 일단 전 요즘에 미발매 곡들 많이 듣고 있고요. 발매된 곡들 중에서는 전 좋아하고 있나요를 좋아합니다. 이분이서 이 갈았다. 기대해 주삼.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정말. 저 진짜 현기증 나요. 미치겠어요. 같이 나눠들어요? 아, 나눠 듣고 싶은데, 아, 이것도 스포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내일 안 나와요. 앨범은? 네. 추워질 때 나올 것 같아. 저 스포티파이 있습니다. 언제 나오는지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얼추.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얼추 90, 11, 12월? 근데 9월은 아니고. 어우, 추워. 아, 근데 저는 원래 스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다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안 돼요, 근데. 기대해주세요. 네, 올해 나와요, 올해. 이래놓고 발매 못하면 어떡하지? 스포 아까 다 했어요. 이번에는 기타로만 된 곡들보다는 여러 가지 느낌을 낼것 같고요. 꿈에서 들려드릴까요? 알았어요. 꿈에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올해 안 나오면 매수사 계란 테러한다고요? 안 돼요.
수영님 집 완전 아기자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집 꾸미는 거 좋아합니다.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일은 어제. 어제 발매하고 밤에 회랑 소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놀았는데 아주 행복했다. 빈티지 가구 좋아하는데 비싸가지고 못 사요. 비싸. 저 일기 안 씁니다. INFP 아니에요. 추르륵. 아, 이거 팬분이 주신 그림입니다. 턴테이블이 있어요. 오디오 테크니카 거 쓰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아, 볼의 점 이거 저도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옛날에는 뭔가 잘 안 보였는데 뭔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 점이 참 좋더라고요. 평소 일과가 일단 12시 1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좀 쉬다가 연습하고 한 6, 7시쯤 밥 먹고 뭐 유튜브도 보고 연습도 하고 하다가 잡니다. 별거 없어요. 무슨 운동 잘 안 하는데 요즘에 산책을 좀 하고 있어요. 동네 산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ESFP입니다. 요즘 가장 즐겨하는 취미생활은 제가 요즘에 어디 갔지? 제가 요즘에 빠진 취미생활이 있어요. 바로 카메라. 이게 2002년도인가 2000년에 나온 카메라인데 빈티지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걸로 사진 찍는 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거 찍어볼까? 되게 화질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되게 그 감성이 있어요. 저 면허 없어요. 전 버스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필카는 잘 안 찍습니다. 옛날에 몇 번 찍어봤는데 요즘은 이거는요. 이거는 그 무사 책방에서 주셨는데요. 파인픽스 AV 후지 필름입니다. 오전 공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오전에 공연 있으면은 또 열심히 해야죠. 더 일찍 일어나서. 버스에서 뵈면 아는 척 해주세요. 근데 같이 타고 가면 좀 민망하겠다. 수현님 크리스마스 공연 예정 없어요. 아직 앨범이래. 공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제 공연 일정 3개월 무조건 다 알려드리니까 꼭 알려드릴게요. 수영님 요즘 일부러 다이어트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일부러는 아니고요. 최근에 살이 좀 확 많이 빠졌어요. 거의 한 몇 킬로 빠졌냐? 7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살이 빠져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살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 길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인스타 게시물 자주 올려주세요. 저 요즘에 진짜 많이 올리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진짜 거의
1년치를 거의 한 달 만에 다 올린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없고요. 근데 이러다가 또 살 찔까봐 걱정이에요. 저 아픈 데 없는 것 같아요. 저 건강, 아주 건강합니다. 너무 건강하고요. 노는 것도 너무 잘 놀고 있고요. 다음 앨범 수포? 아, 또 원하시니까 또 앞부분만 또 불러드려야지. 자, 우선. 그러면, 아까는 앞에만 들려드렸으니까, 이제 다른 파트를. 아니야, 앞에만 해드릴래. 눈 감으면 너를 잊어버릴까? 카포가 없어가지고. 눈 감으면 너를 잊어버릴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이런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모르게 감추고서 차갑게 어디로든 사라지는 걸 꿈꾸다가 이런 노래 있고요. 그리고 다들 좋아 보여 내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이런 곡이 있고요. 또 하나 둘 그리고 네가 있던 밤이면 자꾸만 그리워지는 이런 곡이 있고요. 그리고 뭐였지? 널 사랑하고 있어 언젠가 나를 알아주길 나다라라라라라라라 이런 노래가 있고요. 또 뭐 있지? 모르겠어. 이제 스포 그만. 오케이. 앞에만 들어도 괜찮아요? 어허. 이래도 되나? 네, 영상 보내주신 거 봤어요. 그 랩하신 거. 잘 봤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아직 뭐 수록곡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스포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오늘 끝.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해주십시오. 저 키 몇 같이 보이나요, 여러분? 키가 몇으로 보이시나요? 157? 164? 163? 167? 160.3입니다. 160.3cm 이고요. 다들 뭐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시네요.
2m 조금 안 돼 보여요. 또 이렇게 또 장난을 쳐주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계시는구먼. 수영님이 길을 걷고 계셨는데 옆에 지나가시던 분이 수영님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는 척 하실 건가요? 완전 할 것 같은데요? 어머, 그거 제 노래예요. 안녕하세요. 이럴 것 같은데. 키마저 감미로워. 키가 감미롭네요. 아까 꿈 듣다 왔어요. 꿈, 맞아요. 저 꿈도 좋아요. 꿈 좋아합니다. 그래요. 진짜 노래 부르면서 다녀주세요. 수영님 결혼식 축가 불러본 적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저는 지인분들만 축가를 하는 편인데요. 지인분들 축가합니다. 9월 달에도 할 것 같고요. 수영님은 왜 가수가 되셨어요? 저는 옛날에 아이유 선배님께서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오피셜리 미싱 유를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모습을 보고 와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해서 기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꿈도 뭔가 제가 항상 써서 냈던 걸 생각해보면 가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육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육사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근데 아직은 뭔가 누군가한테 저를 소개해, 안녕하세요, 저 가수예요, 이렇게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직은 좀 프리랜서에 가깝지 않나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가수가 되려고 노력해야죠. 돌잡이 때 저 떡을 잡아가지고, 원래 떡 잡으면 안 좋잖아요. 그랬다고 들었어요. 저는 떡을 이렇게 팍 이렇게 잡았다고. 열심히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에필로그 작업하게 돼서 저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수영님 노래 진짜 엄청 감동받아요. 그 말이 저한테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그랬구나. 언니가 가수여서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요. 이미 저희들에게는 대단한 가수예요. 고마워요. 아이고, 감동이님. 그래서 저도 빨리 진짜 음원으로 찾아뵙고 싶어서 진짜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진짜 좀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연 소식 같은 거는 제가 다 이제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영님 덕에 저도 열심히 살게 돼요. 진짜요? 와, 너무 큰 힘이 되나봐요. 감사해요. 100까지 세면 될 것 같아요. 100까지 세세요. 원데이 원송 또할 생각 없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좀 이제 커버곡보다 이제 제 노래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서. 투데이 원송. 진짜 언니 노래 듣기 전으로 가고 싶어요. 그때 그 신선한 귀로 수영님 노래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 느낌 뭔지 알아요. 너무 알아요. 맞아, 그 신선한 느낌 뭔지 알아요. 저도 그런 곡들이 몇 곡 있어요.
저 여자 가수 입덕한 거 처음이에요. 라이트 팬 느낌 말고 진짜 사랑에 빠진 느낌? 오히려 좋다. 오히려 너무 좋은데? 감사해요. 제가 또 뭐라고 또 이렇게 또. 이빨이야? 되게 이쁠. 얼굴이 약간 그래 시옷자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빨 이쁘진 않아요. 저도 여자 가수 입덕한 게 언니가 처음이에요. 언니 너무 소중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땡큐. 키스 더 라디오에서 언니 곡 처음 듣던 날 잊지 못해. 주섬주섬 멜론에 방금 그거 검색하고 그랬는데. 헉, 진짜요? 라디오에서도 이제, 맞아요. 라디오에서도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랑하자 듣고 밤에 오열하며 입덕했습니다, 누님. 아, 말 나온 김에 들으면서 자야겠다. 사랑하자 오열할 만하죠. 저도 그 노래 쓸때 오열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었던 때라서 오열할 만해요. 저도 그거 곡 부르다가 가끔 울컥울컥하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인스타 추천 뜨는 거 보다가 계속 빠져서 수영님 노래만 재생 모르는 게다 넣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노래가 너무 좋아서 노래만 듣다가 이번에 처음 라방 와봐요. 얼굴 천재, 노래 천재시네요, 진짜. 그래요? 오늘 얼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니까 저도 노력해서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코로나 격리 중인데 언니 공연 영상 보다 보니까 격리 거의 다 끝나간다요. 축하, 축하. 코로나 진짜 힘들겠다. 격리가 제일 힘들죠. 수영님 라이브 댓글 너무 잘 읽어주셔서 진짜 볼 때마다 학, 와, 김수영 짱! 이렇게 돼요. 진짜 사랑. 그래요. 인스타그램 제가 그래도 막 이제 엄청 빨리 올라가진 않지만 댓글이 그래도 요즘에는 언젠가 직접 노래 듣고 싶어요. 제가 끊겼다. 이거 하나만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음식. 브리또? 브리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브리또나 휘낭시에 이런 거 좋아해요. 차 타고 어디 갈 때마다 수영스 노래 트는데 듣는 사람마다 이 가수 누구냐 해요. 짜루짜루 진짜로. 감사해요. 언니는 완벽주의자 성향 같은 게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정리가 뭐 방을 정리하고 막 이런 완벽주의는 없는데 음원 같은 거 만들 때좀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안 건드려도 되는 거 건들고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금민폐 저 불러주시면 가고 싶어요. 볼컵 계획 없습니다. 지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볼살 찌면 안될것 같은데. 가수하기 잘했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고 이럴 때가 제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잘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앨범 발매했을 때 이제 적어주시는 댓글들을 볼 때도 아 정말 잘했구나. 오늘 마스카라 안 했습니다. 마스카라 잘안 해요. 공연할 때는 이제 샵에 간다면 하는 편인데 평소엔 잘안 합니다.
콘서트는 제 생각에는요, 일단 정말 죄송하지만 올해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아, 나도 금인패 가고 싶어요. 왓츠 유어 MBTI? ESFP. 콘서트 오래 없어. 근데 더 좋은 게 있을 것이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요,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이제 좀 약간 조명도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가만히 쉬는 시간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딱 일어났을 때 집에서 햇빛 받을 때. 지금 푸른밤에서 레이니데이 나와요. 언니들이 틀어줬나봐. 어떡해. 세상에. 아이고, 나 언니들 보고 싶네요. 제가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MBTI가 E랑 I랑 반반인 것 같아요. 완벽한 E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필터 하고 싶은데 이상한 거 걸릴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 오. 이거 괜찮다. 뭔가 맑은 느낌. 저요? 완벽한 곱슬은 아닌데 그냥. 어휴. 어휴. 어이구, 무섭다. 저 ISFP 나왔었어요. 근데 E랑 I랑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SFP는 맨날 똑같고. 이게 뭐야? 오. 오, 이 감성도 괜찮다. 오, 우주의 느낌이네. 좋아하거나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MBTI는요, 제 친구들이 다 ENFP 아니면 ENTP예요. 오, 스케치 느낌. 고상해지는 느낌이네요. 자주 가던 빈티지 스토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길 걸어 다니다가 그냥 사요. 아, 이거 입 커지는 거다. 안녕하세요. 네. 필터 재밌는 거 맞네요. 어우, 레이저 쏘는 느낌이구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까? 와, 이 징그러워. 오케이. 필터는 여기까지. 근데 진짜 다들 너무 신기한 게, 제 이름이 김수영이잖아요. 근데 다들 뭐 김형 이렇게 부르거나 김뚜엉 뭐 이렇게 다 부르시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다 비슷한가 봐요. 제일 듣기 좋은 칭찬이요? 와, 노래 너무 미쳤다 이거.
공연 계획 없어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스포하면 재미없잖아요. 인스타 아이디를 이치수영으로 한 계기가 뭐예요? 그냥 뭔가 제가 옛날에 수영송 라이터였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냥 뭔가 수영이라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 그냥 갑자기 이치수영? 이치수영. This is 수영보다 뭔가 이치수영 이렇게. 아이고 다들 지금 나 갑자기 와 노래 너무 미쳤다 이러길래 내가 노래 뭔가 레이턴시가 걸렸나 그랬는데 아이고 감사해요. 쇼파 편하네요. 이거 이케아 건데 되게 좋습니다. 수영송 라이터부터 팔로우 하셨어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그때가 진짜 17, 18년도였을 텐데 16년도? 16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로 바꾼 지가 17년인가? 그때 바꿨던 것 같은데. 스윙스님이랑 연관 있냐고요? 연관 있고 싶네요. 근데 연관 없어요. 수영 언니, 저랑 혼인신고 해주세요. 누군지 알고 제가 혼인신고 합니까, 지금? 얼굴도 모르는데. 얼굴은 알아야 될거 아니요. 난 얼굴도 모르잖아. 아니, 이 사람들 언니 여자친구 자리 비었나요? 비었으면 어쩔 건데? 고백할 거야? 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누군지 알아야 되고 사귀지.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이네요. 소개팅? 소개팅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허거 주시겠어요? 저비올 때마다 혼자라고 생각되는 날 들으면서 눈물 닦았어요. 아이,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나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나를 더 아껴주고 혼자라고 생각되는 날 그냥 그렇게 청승맞게 우셔도 돼요. 아, 이거 립밤은 아니고요. 페리페라. 물복 피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면이지만 저와 결혼하실래요? 아니요. 절대요. 안 돼요. 우연히 길바닥에서 수영님 노래 부르다가 수영님이 나한테 아는 척 해줘서 내가 고백했으면 좋겠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제주도요? 아직 계획 없습니다. 네, 그럼요. 아는 척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제곡 중에서는 좋아하고 있나요? 제일 좋아해요.
더 나은 사람도 좋아하고. 팬미팅 계획은 없는데요. 언젠가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제주도 표값 진짜 비쌌어요. 진짜 너무 비쌌어요. 저도 진짜 비싸게 주고 갔다 왔어요. 네, 사진 찍죠. 사진 찍는 거저 좋아합니다. 예쁘게만 찍어주시면, 예쁜 각도로 같이 찍으면 저 좋아해요. 맞아, 이게 팬미팅이지. 아닌가? 허리를 펴고 살아야겠어요. 저도 팬미팅 더 유명해지면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도 하고. 런던 뮤지엄 베이글 드셔보셨나요? 요즘도 빵 좋아하는지, 저빵 너무 좋아하고요. 런던 뮤지엄 베이글 안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길 가다가 꼭 만나서 고백 갈길 거야. 기대해, 수용스. 오케이. 기대해 보겠어. 기대해 보겠어. 어디 한번. 지방 사람인데 수영 투어 하고 싶어서 호라이즌 16 갔다가 휴무였어요. 아이고. 호라이즌 16 사장님이 이제 그 호라이즌 16이라는 가게는 안 하시는 것 같고, 토스티 서울로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이글 먹고 싶네, 갑자기. 펜던트? 이거 목걸이요? 그냥 이렇게 생겼. 지구 오락실 짤로 많이 보는데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최근에 재밌었던 에피소드. 최근에? 뭐가 재밌었을까? 아! 제가 최근에 하루 중에서 한 10시간 정도 미디어 디톡스라는 거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예 이제 핸드폰은 안 보는 거는 당연한 거고, 노래도 안 듣고, 뭐 서칭하는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진짜 온전히 아날로그하게 살아보는 건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산책도 하고 막안 하던 그냥 뭐 카페도 가보고 카페도 원래 막 찾아서 다니고 이러지 말고 그냥 걷다가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들어가 보고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미디어 디톡스 꼭 해보세요. 아, 디지털 디톡스라 그러나? 미디어 디톡스 하니까 진짜 리프레시 되더라고요. 꼭 해보세요. 알바비 모아놨어. 공연 빨리 해야겠다. 와, 벌써 라이브를 80분을 했네요, 여러분. 미디어 디톡스 진짜 꼭 해보세요. 오늘은 라이브 다 끝나고, 이제 씻고, 바로 잘것 같은데요. 내일 공연해야 되거든요. 내일 지니 뮤직 라이브 하는데요. 그거는 근데 아마 이제 뭐좀 소규모로 받았기 때문에 좀못 보실 것 같고, 제가 공연 소식 꼭 올리도록 할게요.
책을 제가 그냥 좋아하는 해요. 싫어하진 않는데, 근데 책을 즐겨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볼까요? 고치고 싶은 습관? 좀 인상 찡그리는 거? 오늘 면접 보고 왔어요. 합격 기원해주세요. 붙으실 겁니다. 잘 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언니 목소리 짱 좋아요. 오래오래, 오래 노래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불러볼게요. 저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레이니테이 들으면서 주무셔요. 정말. 아까부터 피곤해 보였어요? 그랬구나. 아니, 요즘에 좀 다크서클이 심해져가지고 맨날 늦게 자서 고민이었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제가 요즘에 사진 진짜 많이 올리잖아요. 사진도 많이 올리고 그럴 테니까. 그리고 진짜 이제 앨범 준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앨범 기대해 주시고, 네, 그래 주세요. 라방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거는. 죄송해요. 네, 콘서트 하면 꼭 보러 오세요. 천천히 빨리 곧 만나요. 진짜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정말 다 행복하세요. 사진 많이 올라와서 행복해요. 더 많이 올릴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레이니데이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모두 굿나잇입니다. 캐롤? 맞아. 이제 12월이죠. 맞아. 캐롤도 불러봐야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짜 가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